때려 보여주세요. 자유롭게 생존 시작할게요. 무기고 게임을 통해서 각 부족이 획득한 추가 생존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강자족은 사냥활동 중심으로, 병만족은 집짓기 중심으로 생존 아이템 선정부터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두 부족. 이제 다음 게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기 전까지 각자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각 부족은 어떤 스타일로 생존을 하게 될까요? 새벽에 찾기가 쉽거든요. 일단 집부터 우리는 만들 생각이에요. 저쪽 팀이랑 반대로 가는 아일랑 부대가 저쪽 팀이랑 반대쪽으로 가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일랑 부대가 그러니까 좀 멀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식량 구하기가 산도 가깝고 전략이었죠. 전략. 그 태블릿에 있는 그 지도를 외웠어요. 이쪽 상단에 공태교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왕짜가지고 방위가 없는 것 같고 있다. 아 왕짜가지고 또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 아니 이거 너 팬들한테 왕짜 그냥 볼펜으로 쓰는 왕짜가 아니야. 붓글씨로 쓰는 왕짜 되게 선이 굵은데? 팬들 위해서 갑자기 비가 올 수 있다고. 찾아가야지 비와. 일단 비부터 피해. 구름조지? 어? 어? 무슨 개가 세워져 있는데? 일단 천막만 치면 되잖아요. 원래 자연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어, 이건 뭐지? 탈락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한 장면이 나이스인데? 응? 일단 천막만. 이거 천막만 치면 되는데? 이거 천막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철봉을 만들어놨네? 어? 여기? 높으면 바람만 많이 드니까, 이걸 넘겨. 신기하다 이렇게. 제가 그 목표였기 때문에 내 에너지 가져가요. 뒤에 없었어요? 어, 되게 따가워요. 재밌지? 아, 병만 어, 벌레왕 본다, 진짜. 이게 빨간 게 불개미인가? 팔이 이렇게 뒤로 만들어놨네. 얘네 뜯네. 뭐 뜯는다니까, 진짜. 낮에 하늘을 엄청 많이 최선을 다 잡아놓고 우선 이쪽으로는 아까 지조상으로는 이구아나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이구아나 같은 쪽으로 요 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과일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맨 끝으로 가는 코코넛이랑 바나나 있어요. 어 거기. 근데 맨 끝으로 너무 멀어. 지금 가야 돼. 야, 무서워. 여기를 안 들어, 안 돼, 여기를 안 들어. 아니, 지금 땡 들어와.
자, 우리 어떻게 가지? 여기 도로 넘어갈 수 있나? 물론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여기는? 넘어가서 아예 오른쪽 돌아갑니다. 넘어가서 아예 오른쪽 돌아갑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한번 가볼까? 조심해 오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아, 정말. 레전드의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 씨. 안 떨어져. 여기 진짜 위험해. 어? 불도저야, 불도저. 다 밀어. 버섯도 없어? 그런 것도, 바나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어? 왜? 네. 버섯이 있어. 먹을 수 있는 건가? 버섯을. 과연 이런 거 좋아하잖아. 버섯? 근데 벌써 막 먹어도 돼? 아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를 자자 그거 해야 돼. 벌써 여기다 넣자. 아, 거기다 넣어. 그 미끄러운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최영재 아닌데 왜 왔지? 아니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었어. 아 벌써 거기서부터 힘들어. 아 난 어디 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는 최영재 아닌데 왜 왔지? 개가 있었어. 네? 이게? 네. 큰 개? 어? 여기.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잡았다. 돌려봐.